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은희 국회의원을 박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위장수사 허용 입법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긴급한 경우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황. 이에 더해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되면 기존 수사 방식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인 수사에서도 위장 수사, 잠복 수사, 언더커버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그동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이견이 좀 있었는데 거의 다 조율이 돼서 조만간 통과돼서 본회의를 통과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만큼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특히 불법 성인 사이트의 95% 이상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 검거율과 불법 영상물 삭제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 가장 어려운 문턱이었는데 그 문턱도 지금 공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방도 하고 또 검거율도 높이고 또 삭제를 통해서 피해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을 국회 활동을 통해서 또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식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성적 허위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